아까도 정이 마상과 얘기했잖아요. 멋있게 함 해준다고요. 이어 디디디디 또 전화를 누르는 거였다는데. 아, 쇼광이니? 여기서 쇼광이란 어린 꽝이란 뜻인데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한테 쇼를 붙이는데. 네,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펑타시 강바즈 최즈 광이었다고 하는데. 하지만 여러분 보셨나요? 둘 다 똑같은 강바즈인데 최즈 광은 쇼광이라 부르고 이 리정광은 꽝거라고 부르는데. 쇼광아, 그 내일 밤에 어떤 아들이 우리 마상거랑 한 붙는다는데? 그러니 너도 그 애들을 다 데리고 달려와라. 그러자 최즈 광이 묻는데, 알겠습니다 청커, 저 무조건 가겠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상대방이 뉘긴데 누가 감히 아직도 우리 마상거랑 하느냐 하는 겁니까? 그러자 두 청은, 에? 뉘기냐고? 그건 나도 모르는데. 그러자 이 최즈 광이 어디 동절해야 하는데. 아니 싸우다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한 붙어야 되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두우청님 명령인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이어 바로 이튿날 오후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이 깡패 건달 놈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그 웰리 우라는 놈은 이미 50여 명의 깡패 건달 놈들을 끌어모아서 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마상! 그놈이 비록 강호에서 계급이 나보다 높다지만 고작 해봐야 일당이 15명이 아니야? 우리 이 50명이면 놈을 짓밟아 놓고도 남겠네 뭐. 아이 그래야? 에? 라오우야? 네, 그러자 윌리 우이 오른팔 행동대장이 라오우라는 놈도 이 머리를 끄덕이는 거였다는데, 이 마사는 큰 조직을 이끄는 놈은 아니었었는데, 말 그대로 마사는 어디서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데도 없었고 그 자달가 돈을 줘서 이 조직을 유지하는 놈이었었는데, 그 윌리 우가 얘기한 대로 마사는 백수건달이 맞았다고 합니다. 오늘 우리 마사는 꺾으면 단번에 이름을 날리는 거다 야들아, 알았니? 그러자 와, 이 윌리 우 측의 놈들 기세가 확 달아올랐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붕붕 흰색이 자그마한 봉고 차량들이 이 세 대가 달려오는데, 이 차량들에서는 거의 25명 좌우가 내렸었는데, 이 그냥 다들 새파란 어린 놈들인데? 뭐야 저것들, 우리가 부른 놈들이 아니잖아. 아니 근데 그 마산이 저런 꼬맹이들과도 어울렸었니? 하지만 펑펑 이러한 봉고 차량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더니 이러한 놈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데, 형님 저놈들이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이거 거의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. 그러자 내는 눈깔이 없니 이놈아, 다 보고 있다. 이 윌리 우도 어디 동정 해놨다고 하는데, 마산이 패거리는 원래 15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그렇게 다들 휘두그레해 있는데 벤츠 한 대가 뿡 하고 도착하더니 한 나그네가 척 내리는데, 그러자 꼭 꽝꺼? 네, 그건 바로 최즈 꽝이었었는데 두청한테야 쇼꽝이지 다른 놈들은 꽝꺼라고 불러야겠죠. 꼭 꽝꺼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요? 그러자 이 최즈 꽝은 뭐 아주 우쭈우쭈해 하면서 담배를 한 대를 딱 꽈 물고는, 뭐요? 윌리 우? 정거가 니놈도 불렀었냐? 그것도 쓸데없는 짓을 했네. 아니 이 베이징에 그 어떠한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내 최즈광 혼자서 안 될 놈이 있겠니? 안 그래야 윌리 우야? 그러자 윌리 우는, 예? 정거요?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. 내 최즈광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잖아요. 그러자 에? 그럼 뭐야? 그럼 마산이 너를 부른 거야? 에? 이 자신이 싸움에 함께 도와달라고? 최즈 광 이놈은 오늘 자신들이 상대가 이 삼류 건달인 윌리 우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윌리 우 아닙니다. 사실 오늘 그 마상과 붙기로 한 게 낸다. 그러자 뭐요? 그 최즈 광이 갑자기 싸늘한 눈길로 그 윌리 우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손을 훌훌 졌는데, 야들아 다들 이것들한테서 떨어져서 이 간격을 둬라. 야니는 우리네 아군이 아니라 적수놈들이니까 말이다. 그 좀 이따가 싹 다 박살을 내놔야 되니 잘 보고도 있어라. 그러자 윌리 우가 속이 덜컥 내려왔는데, 아니 자신은 그냥 자기랑 비슷한 레벨이 마산이랑 붙으려고 찾아왔었는데 이 펑타이시 강바즈가 오라네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또 저쪽에서 벤츠 한 대와 오디 여러 개가 이 뿡 하고 도착을 하는데, 근데 저것도 뭐야? 리정광?
그 하얼빈 제1포군이라는 그 전설이 리정광? 아니 뭔 애들 싸움에 베이징에서 제일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 두 명이 나온 거야. 그 웰리우라는 놈은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베이징에서 제일 난다긴다 하는 두 광거 즉 최지광과 리정광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근데 이건 지금 자기를 까려고 모였다? 아니 여러분 요 자그마한 삼류 깡패 웰리우가 쫄겠습니까? 안 쫄겠습니까? 그렇게 또 조금 지나서 드디어 두청이고 마산이고 산허지고 다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요 대충 봐도 그 두청 측은 180명은 훨씬 넘어 보였었고 이 각종 산탄총이 권총이 도끼며 별다별 무기들을 다 갖고 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청거호 라오다호 이 최지광 요놈은 이미 부하 놈들한테 다 시켜놔서 그 백여 명의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하하하하 두청 이놈이 아주 좋아 죽는데 왜냐면 이놈은 이렇게 큰 형님 대접을 받는 걸 엄청 즐기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이쪽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 웰리우 쪽의 부하 놈들은 어떻겠습니까? 이 50여 명이 깡패 건달이란 것들이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눈도 감히 못 마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자자!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 보이는 뚜청이란 놈이 제일 앞장서서 스타트를 떼는데 너거들 내 뚜청이 마음이 넓은 거 알지? 우리 먼저 저것들한테 무릎 꿇을 기회를 주자. 근데 만약 안 꿇는 놈 있으면 그것도 다리 몽둥이 싹 다 부질러 놔도 된다. 다들 알았나? 내 뚜청이다. 그러자 예! 이 우레 같은 합창이 들려왔었고 가자! 라는 말과 함께 다들 우르르 몰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180명이 50명을 포위하는데 어떻겠습니까? 그냥 우르르 몰려가더니 단 한 놈도 안 빼놓고 싹 다 포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윌리우라는 놈은 어떠했을까요? 하지만 이놈이 글쎄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여 마산이! 이거 우리 약속이랑 다르잖아. 너희는 너랑 내가 부는다며. 네 그럼 저 이 문제의 발단이 산호즈 1단까지 봐주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? 이 최지광의 리정광이 왜 그 뚜짤까지 부르지거든요? 하지만 일단 여기 있다 뚜짤. 예. 정말로 그 뚜짤까지 온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하 이 마산도 어이없어 하는데 너 웰리우 또 요런 새고를 쓰니? 너가 이틀 동안 애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붙자매. 그럼 내가 아는 인맥들을 내 다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또 요 기집애들처럼 요러한 새고를 쓴 거냐? 그러자 우우우우 이 곁에서 수백 명이 엄지손가락을 내리깔면서 그 웰리우를 비웃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웰리우는 너가 말을 똑똑하게 해야지. 에? 만약에 이 공정하게 하려면 공정하게 하려면 내한테도 며칠이나 시간 더 달라. 그럼 내도 밖에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함 제대로 붙자. 뭐 무엇이 어쩌고 저쩌? 네 사실 이 웰리우라는 놈은 지금 꼬투리를 잡고 며칠이나 시간을 더 벌려고 이러는 거였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에 이 자산을 다 처리하고 이까 베이징을 뜨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면 오늘 진짜 여기서 붙게 된다면 이 대가리가 10개여도 못 살아남겠는데 말입니다. 네 역시나 요 웰리우라는 놈은 아가리가 사나운 만큼 대가리도 팩팩 잘 돌아가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웰리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됐고 야들아 발 봐라!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럼 강호에 소문나게 되면 여기 큰형님들이 멘즈가 뭐가 되겠냐고요? 하여 다들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도 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자 이러자 웰리우야 한 놈이 척 나서는데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단 주인공이 산호즈였었다고 하는데 여기 열어 큰형님들 우리 애들이 일로 이렇게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산호즈는 이 머리에 붕대를 커다랗게 감은 채로 청 나서서는 그 두청 외날 리정광 등등한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이어서 말입니다. 그 산호즈의 눈가리는 갑자기 도끼 눈으로 확 변하더니 윌리우를 째려보는데 어이 내 우리 형님들 다 알쓰겠다. 그러니 너 윌리우 내랑 단투하자. 어떻게 그럼 되니? 그러자 뭐
딴표? 윌리 우가 화들짝 놀라서 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였다는데 이놈이 쇄골을 굴리느라 했었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이 지금 대가리 붕대를 둘둘둘둘 싸매 놈이 1대1로 딴표를 하자고 나서다니 그러자 하하하 하하하하 두 성이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했다야 에이? 쌀호즈 니 했다 하우 하우 두 정이 하우를 외쳐대자 이 곁에 180여 명이 다들 일제히 하우 하우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죠? 그 더더욱 달달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!